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밤에 왔습니다. 네, 또. 또 오셨군요. 네, 또 어떤 또 출고가 있습니까요? 이건가 봐요. 네, 이거는 이제 5반 이제 9인승. 많이 9인승. 안 나온 차죠. 아, 거기에 이제 다륜. 사륜.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사륜 5반. 발음하기도 힘드네. 오, 이거 구하기 힘든 차인데. 아, 그래요. 요거 이제 해서 9인승 차인데 아. 싹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뭐 연식이 짧다 보니까 내장 이런 것도 깨끗해요. 굳이 뭐 썩놓고 그러니까. 있는 걸 뜯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도망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내장 이제 뭐 커튼도 이제 그레이 계열로, 시트도 그레이, 이렇게 뭐 TV장 이런 거안 달고, 이렇게 이제 딱 해서 뭐 심플한 선반 선반 겸 분전반, 뭐 네모 전반 수납, 테이블도 예, 쓰고. 이게 이제 청주에서 이제 차를 갖고 이제 올라오신 우리 이제 회원분이신데 예, 이제 여러 군데 업체 비교하시다가 보시고. 예, 그래도 이제 뭐 저희 쪽에 그렇게 또 아이고. 마음에 드셔서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제 오는 날 이제 의뢰 주시고 네네. 이제 뭐 이제 마무리 단계. 아, 예. 좀 바로 출고 되겠네요. 예, 이거 이제 완성돼서. 바로 출고 날짜 잡히면은 아, 이제 예. 요번 주에 아마 출고 예정일 거예요. 근데 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리뷰 이런 거를 아, 뭐 어디서 못했죠. 오고 뭐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고 아.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못 해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 시간이 좀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남고 4인승으로 계속 9인승을 이제 9인승은 4인승 4인승으로 캠핑카로 구조변경. 캠핑카로. 아. 싱크대 그런 건 앞에 아, 그런 거는 이제 빼고 뭐안 이렇게 하고. 비워놓은 공간을 좀 비워놓고 이렇게 아. 아.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이동식 그 미니 싱크대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이제 이동식으로.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아. 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지금 뭐 굳이 바로 뭐 구매하는 하실 필요 게보다는 없이도 네, 필요할 때때 이렇게 그때 또 구매하시는 우리가 걸로. 세트로 이렇게 또 판매가 단품으로 아, 판매가 되는 그렇죠. 제품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재주가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만드셔도 되고 네. 아. 그래서 잠깐 한번 뭐 앞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네. 뭐 이렇게 크게 한 거는 없는데 네. 이제 뭐 배터리 한 매립하고 네. 이제 여기 뭐다탁 이렇게 폈네. 넓네 네, 여기가. 깔끔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얼마나 이게 깔끔해졌는지. 그럴까요? 네. 해서 와, 엄청 넓네. 이렇게 보면 공간이 야, 저번에 그 여기 밑에도 두명 자고 위에서 두명 자고 뭐 그런 거의 4인승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밑에도 이렇게 이제 전기를 쓸수 있게 아 이렇게 이렇게 실용적으로 해놨고요. 뭐 여기 이제 냉장고라도 나중에 이제 가지고 아 다니시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이제 해놓고 여기에는 이제 멀티탭 전기장판 이런 걸 이제 꽂을 수 있게. 이쪽에 이제 배선이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은 전기장판 이제 따블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또 많이 먹으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쓸수 있게 딱그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꾸미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작업 자체도 무시동 이타도 달려 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예, 진짜 됐고 깔끔하네요. 무시동 이타도 이제 독일산으로 독일산. 예, 이렇게 매립했고 네. 적산계 적산계. 일산화탄소 감지기 여기 이제 메인 분전반 메인 분전반. 예, 이렇게 해갖고 12V. 전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컨트롤할 수 있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요런 또 버전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선호를 많이들 해요. 예, 그래서 뭐 싱크대도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4인이 탑승하고 4인이 주무실 수도 빡빡하지만 주무실 수도 있는 가능하죠. 예, 그런 공간 예. 여기다 뭐 설치해서 또 확장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또 이런 형식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살잖아요. 많죠. 엄청나네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 바닥도 이렇게 깔끔하게 레일은 예, 2번, 5번 예, 이렇게 해서 딱 필요한 것만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안 깔끔해요. 그래서 아, 사장님 꺼보니까 깔끔하나요? 네. 딱 거기 숨어있는 숨은 그림 찾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요? 같이 뭐 붙여있지 말라고. 없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어디 갔지? 어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깔끔하게도 이렇게 나온다. 네. 이게 뭐 이것저것 안 달고 예. 이렇게 이제 아, 깔끔하게 즐기실 수가 네네네. 자. 여기 공간, 가운데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 저기도 트렁크 텐트 하면은 예. 더뭐 예, 공간감이 맞습니다. 확실히 뭐, 네 더 넓겠네요. 명이, 예, 이렇게 여유 있게 수월하게, 더 여유 수월하게 있게, 예, 여유 있게. 잘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이렇게 구인승, 어반, 4륜 이렇게 좀 뭐 많이 차가 안 나온 차량이라서 그러니까 귀한 차잖아요. 예예. 익스클루시브. 저희한테 또 이제 청주에 멀리 청주에서 의뢰 주셔서 또 이렇게 예, 청주 사장님 네 예, 하고 있고요. 이거 또 영상 보시겠네 또 이제. 예. 대부분 다 뭐 알림구독 하셨으니까. 네, 네 이렇게 갖고 이제 뭐 마무리 이렇게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 또 이렇게 추고 리뷰를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니까 또 이런 거 원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아 그럼요 이렇게 와서 그냥 네. 딱 그냥 깔끔하게 네. 뭐 할 수 있는 부분만 네. 이렇게 또 하고요 또 요즘엔 또 파워뱅크나 이런 거 많이들 그렇죠. 갖고 다니시잖아요 맞죠. 아, 여기다가 이제 뭐 전기 작업은 안 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앞쪽에다 네, 앞쪽에다 도킹될 수 있게 아. 가지고 있는 것도 도킹될 수 있게 또 그런 작업도 또 아이고 많이들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기초 베이스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뭐 한 것도 보이는 것도 뭐 많지는 한 듯 않지만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그렇죠.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진짜 요즘에 이렇게 많은 작업 그렇죠. 하는 데도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도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그게 소품의 장점이죠. 네. 깔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예, 리스크는 다 있고. 예, 예. 그래서, 9인승을 가지고 4인승, 예, 캠핑카로 이렇게 깔끔하게 아,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멋집니다, 사장님.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청주, 이제 또, 어반 사장님 또, 수고를 이제 기다렸을 텐데, 이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실 거고, 네. 또 이제 우리, 이제 또 계속 또 올 거잖아요. 어, 그렇죠. 계속적인 네. 이제 리뷰도 네. 해야 되고, 리뷰도 저기 하고. 이제 보시면 뭐 대구차 작업도 해야 되는데, 저는 나중에 이건 이제 또 다음 네, 다음 며칠 있다가. 다 보지면 또 예, 예, 집중하지 못하니까. 예, 또 리뷰를 또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네,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시게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끝으로 사장님 한 말씀 또. 네, 뭐 이렇게 해서 영상 업데이트가 아, 늦게 되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좋은 영상. 또 유익한 정보 네. 이렇게 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저기 뭐 좋은 또 아이템, 좋은 또 소식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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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반 익스클루시브 와, 이게 차가 많지가 않은 건데 한번 딱 네.